지난주에 K3-4 리그가 드디어 겨울잠에서 깨어나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시흥시민축구단 이준희 골키퍼, 김상균, 오성진, 정호민,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김진현, 이창훈 선수가 먼저 나서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태한 골키퍼, 이태민, 임창석, 송영민, 이종욱, 김경훈, 차영환, 황은석, 문슬범, 한혜혁, 심지혁 선수입니다. 네, 양주도 K3 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FA컵에서 패배를 안고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 시즌 개막하고 2연패인데 네. 야, 개막전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그렇죠.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네. 하프라인에 공이 움직여요. 저절로.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얻을 수 있을지 빌드업의 실효성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잘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후속 수비가 좋았습니다. 정호민 선수가 잘 따라가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희 선수도 부정확했어요. 네, 반대 전환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기도 했고 바람의 영향도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좁은 공간 나올 수 있나요? 열립니다. 왼발.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순간적으로 중앙 공간이 열리면서 슛각이 나와비 개막을 했는데 FA컵에서 1라운드 평택 시민 축구단을 1대 0으로 제압을 하면서 네. 2라운드에 진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기회입니다. 접어놓고 계속 가는데요. 아, 박스 안쪽 진입됐지만 네. 협력 수비로 막아냅니다. 아, 잘 막아냈어요. 자, 이 장면인데 역시나 네. 심재혁이 왼발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눈에 띄죠. 하지만 세 명을 뚫기에 무리였습니다. 네. 다섯 드리블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커는 송민우. 높게 뛰어졌습니다. 오! 아, 머리에 맞췄는데요.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공을 높게 띄웠고 뒤에서 장신, 키, 신장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머리를 갖다 댔는데 네.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후방에서부터 재출발. 가볍게 띄워줍니다. 수비 헤더. 야, 세컨볼 누가 따내나요? 네, 시흥이 따냈습니다. 이동이 뿌려졌고요. 찰뜻말뜻 크로스 연결. 헤더! 골! 선택골! 시흥시민축구단 앞서 나갑니다. 골 뛰어!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주가 자기 진영에서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는 작업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왼쪽의 측면에 공간을 내줬고 결국 중앙 혼전 상황에서 골을 내주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임정빈 선수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왔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예쁜 득점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공을 공격 지역에서 강한 압박으로 탈취한 뒤에 바로 측면으로 전환을 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가운데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왼쪽에서 계속 두드리던 게 효과를 네, 봤어요. 맞아요. 이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창훈 선수가 정말 잘 뚫어냈어요. 네, 이창훈 선수가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거는 거의 보고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몸을 날리면서 체중을 완벽히 실었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이 나오면서 네. 자, 홈팀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5분에 보답을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까지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확실히 이 프로의 맛을 본 선수들이 기량을 잘 보여줄 때가 많은데 지금도 기회인데요. 심재혁 방면. 자, 넘어집니다만 휘슬을 네, 울리지 않습니다. 반칙은 아니었고요. 네. 하지만 양주도 뭔가 될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종욱이었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네, 주장 김경훈의 예측도 좋았지만 기회를 잡아서 나중에 프로로 갈 수 있다면 네. 네,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도 돌파되고 있는데요. 잘 접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나요? 잘 빼줬는데요. 아크 정면에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도 공격 전개가 좋았어요. 네, 지금은 방향 전환이 좋았고요. 네. 우리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뛰고 있는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를 하면서 네. 수비를 모으고 오른쪽 빈 곳으로 잘 봤죠. 자, 이창훈에게 걸렸습니다만 네, 약간 빗나갔습니다. 네,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이 가까운 쪽 봤습니다. 그대로 갔는데요. 떨어졌고 이거 어디로 가나요? 와, 걷어냈습니다. 굉장한 혼전 상황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양주가 밀어 자, 복잡한 상황이 한 차례 나왔었거든요. 네. 정말 잘 붙였습니다. 멀리 처리하지 못한 볼을 네, 이걸 선방을 했네요. 네, 권태현 골키퍼가 순발력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프로에서 잔뼈가 본인들이 앞서고 있는 거라고 하면 역시나 상대보다 경고 카드가 없다. 일단은 네.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잘 빠졌죠. 지금도 기회인데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슛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쭉 봤습니다. 자, 벌렸습니다. 네, 임창석. 네. 접어놓고 올라와야죠. 올려줍니다. 기회인데요. 떨어놓고 심재민. 아직 있습니다.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살짝 들고 맙니다. 아, 황은석이 이 슈팅을 멀리 날려버리고 마네요. 네, 양주가 전반전 들어서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침착하게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심재민 선수 잘 잡아뒀는데 아, 수비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슈팅이 너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자, 이제 전방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심재민이라면 오른쪽 잘 벗겼어요. 네, 지금도 기회입니다. 양주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옵니다. 크로스 붙여줬지만 오우. 자, 이준희 선수가 지금은 날랐습니다. 수비와 골키퍼 사이 정말 좋은 크로스였죠. 네. 자, 보통 크로스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야, 이준희 선수가 수비가 처리하기 어려운 방향이었고 이건 골키퍼가 잘해준 거예요. 네, 정말 날아서 잡았었고요. 네.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버텨주는 플레이. 오, 압박 좋아요. 끊어냈어요. 탈취했습니다. 숫자 네, 많습니다. 네, 숫자 많거든요. 자, 정면 약간 길어 보입니다만 일단 살려냈습니다. 네, 심재민 슈팅! 점차! 오른쪽! 힘이 약했습니다. 아, 정말 심재민에게 계속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네, 가마차기 각을 만들었는데 결국 수비에게 살짝 걸렸죠. 네, 이 압박이 좋았어요. 네, 맞아요. 협력, 이 심재민 선수가 여기서 압박하고 들어가서 찬스를 만들어냈네요. 네,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네. 접어놓고 감아 때렸던 게 굳었다, 좀 억울하다 이런. 네, 굉장히 어필을 해보는데요. 네, 일단은 양주의 볼이고요. 네,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2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는 시흥이 1대0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시흥이 홈팀 홈 개막전답게 주도권을 잡고 예쁘게 빌드업을 해서 좀 더 많은 찬스를 잡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네, 그 치열한 후반전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홈런을 틈타서 득점할 수 있었죠. 아, 지금도 잘 빠졌어요. 네. 자, 한희혁 돌파합니다. 한희혁 왼발 크로스. 자, 올려줬는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정확한 슛이 아쉽습니다. 아, 문슬범 이거 해줬어야 됐거든요. 네, 한희혁 선수가 수비 한 명 제껴 내면서 반대쪽 빈 곳 정확히 봤거든요. 지금 노마크 찬스였는데 네. 정확히 임팩트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 빈 맞고 말았어요. 네, 다시 바라봤는데 끊겼고요. 그 전북 현대를 잡아냈던 그 스토리가 자, 지금도 기회입니다. 네, 박살쪽 진입됐고 올려주는데요. 비었습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접어놓고 아, 잘 접었는데요. 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슈팅 왼쪽 골대 맞고 납니다. 자, 지금도 정말 우당탕탕한 상황 속에서 네. 야, 들어갈 뻔했어요. 아, 양주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방금도 클리어링 미스가 나온 다음에 자, 문슬범. 네, 양주가 끝까지 가져갔고 또 재차 혼전 상황이 이어졌는데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아, 하지만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네, 처리할지. 네, 권태현 골키퍼가 위치 조정합니다. 자, 붙여줍니다. 아! 야, 그 전에 휘슬. 그러나 이준희가 또 잘 잡아냈는데 다시 한번 차라는. 아, 그렇군요. 아, 지금은 주심이 다시 차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좋은 태클이에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집중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중앙 잘 바라봤고 한희혁 돌파하는데요. 아, 뭐야 기회. 그러나 지금은 이 송민우 선수의 어깨 집어넣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한희혁 선수가 밀려났는데 네. 그 이후에 또 공이 양주 쪽으로 흘렀어요. 네. 여기서 공을 뺏을 뻔했지만 마지막까지 공을 건드리면서 네. 동료에게 연결. 날카로워요. 지금도 네. 날카롭고요. 좋아요. 자, 이종욱 돌려줍니다. 잘 들어섰어요. 왼쪽 피었습니다. 한희혁 접어놓고 한희혁 아직 있습니다. 슈퍼 세이브. 와, 지금은 이준희 선수의 눈부신 선방. 와, 이준희 선수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슛을 받았는데 네. 이거를 정확히 반응을 해내네요. 오늘 한희혁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잘 접어두고 수비 따돌리고 강력한 오른발 슛을 시도했는데 네. 정말 앞에 앞을 내다봤었거든요. 네, 요거를 막아냅니다. 네, 자, 지금 비어있는 여기서 잘 들었고요. 완전 왼쪽 오픈이었어요. 수비 급하니까 한번 접죠. 여기서 접고 네. 완벽한 슛과 만들었는데 이거를 골대를 맞았군요. 골대가 한 번 더 도와줬군요. 한희혁 선수 오늘 골대 두 분이 있거든요. 네.
넓게 띄워줬고 자 지금은 이걸 따내네요. 네 따냈습니다. 네. 전방 연결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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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창호 킬입니다. 와 공격 작업 너무 완벽했어요. 네 저희가 양주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야 이동희 선수가 결국에는 하나 해주네요. 야 여기서 오른쪽에서 잘 빠져나갔고요. 네 정확한 킬러 패스 들어갔고 이동희 선수가 9번이라는 백넘버에 걸맞게 굉장히 안정적인 마무리 보여줍니다. 아 이게 사실 분위기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득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권태한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코스로 정확히 찔러 넣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공을 측면에서 1차적으로 지켜준 게 컸고요. 잘 내줬고 아 패스들이 너무 네. 유기적으로 잘 흘러갔습니다. 정확한 패스. 아 저 코스는 못 막죠. 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아 지금 양주가 라인을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이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양주가 분위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네. 중앙 잘 봤습니다. 후반에 들어왔고요. 비어있는 동료를 잘 찾았고요. 네, 크로스 올리기 충분한 공간. 왼쪽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아 수비 견제가 좋았어요. 네. 지금 오성진의 크로스가 의도는 좋았지만 약간 깊었습니다. 네. 아 하지만 이렇게 또 오픈 크로스를 올릴 수 있게 하나하나 움직여주는 이 선수들의 뗄 수가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잘 빼냈습니다. 문설범의 패스 좋아요. 좋아요. 접어놓고 심재민. 자 어렵게 넣어줬는데요. 야 지금은 송민우의 백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심재민 선수가 굉장히 섬세한 플레이를 했어요. 네. 다리 사이로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지켜주고 동료를 보고 야 네 이건 진짜 센스거든요. 네 잘했어요. 네. 좋은 플레이였는데 아무래도 공격 숫자를 좀 늘려주는 변화로 보이고요. 네.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사실 한 골을 더 먹히더라도 지금 골이 넣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 지금 들어왔어! 따라갑니다! 스코어 1위! 아 말하자마자 득점하네요. 야 이 경기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신재훈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첫 터치를 골로 연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야 세트피스에서 와 들어오자마자 감독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박승배 감독이 웃고 있어요.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야 이게 들어가자마자 득점. 그것도 첫 터치였거든요. 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20분 남아있는데 한 점 차.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르죠. 네. 몰라요. 아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20분이 넘게 남았습니다. 네. 20분이면 뭐 다섯 골도 나올 수 있죠. 네. 처음에 임팩트를 정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흐른 공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 한의혁이 뺐어요. 네, 운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시흥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수비 숫자 많은데 왼발! 오! 지금은 잘 잡아냈습니다. 권태환 선수가 네. 선방했죠. 지금은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공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연결할 것이고 네. 양주는 라인을 끌어올려서 최대한 찬스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잘 빠졌어요. 1대1 기회인데 슛! 지금은 물론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기회를 한 차례 맞이했던 네, 시흥이었습니다. 강신양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들었고요. 정확한 패스를 줬는데 골키퍼 살짝 나와 있는 거 보고 키를 넘기는 슛을 시도한 네. 시흥인데요. 반대쪽 가야죠. 네. 자, 지금 최대로 돌파 잘 벌렸고 잘 열어주었습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네. 이동희 다시 올려고요. 좋아요. 좋아요. 툭 찍어 쳐주고 헤더. 그러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 오프사이드가 아니라고 선수들을 항의하고 있는데 아 일단 주심은 오프사이드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왼쪽에서 오른발로 잘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요. 여기서 네. 넘겨줄 때 앞서 있었네요. 살짝 앞서 있었네요. 네. 아 이창훈 선수 올 시즌 득점도 협력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결국엔 투자가 있으면 이런 결과물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오! 야 일단은 차지기 선언됐는데요. 네 이준희 선수가 낙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가지고 아까도 다이빙 한 차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슈퍼맨 다이빙 한 차례 있었죠. 네 이번에도 다이빙을 해주네요. 야 지금 일단 이준희 선수는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만 보고 갔어요. 네. 아 이게 진짜 프로의식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선수들 하나하나 조금 더 매섭게 치붙고 있고요. 지금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공을 네. 패스 동력이 연결을 했네요. 지금은 정말 동물적인 네 맞아요. 넘어진 나왔어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을 동력이 연결하려고 네.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혀 넘어졌는데 임창섭 선수의 묘기를 네. 네 반대쪽에서도 뛰고 지금 4명 5명이 돌아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잘 열어줬고요. 네, 오른쪽에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막아냈죠 권태현 골키퍼가. 네 선방했어요. 네. 아 여기서 공격 숫자 굉장히 많았고 네. 무리하지 않고 오른쪽 내줬고 결대로 가다가 오른발로 때렸습니다. 권태현의 손에 살짝 스치면 네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방에 많은 숫자 포진돼 있고요. 이태민 가볍게 올려줬고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슈팅 막아냅니다. 야 이준희 아직겠습니다. 올려줬고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와 이준희 몇 번째 다이빙입니까? 오늘 정말 팀 내 최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준희 골키퍼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슛이었는데 동물적인 반사신경 보여주고 네. 후속 크로스까지 처리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슈팅이 가장 맞기 힘든 게 이제 허리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네, 압박을 가져가고요. 살아 나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살아 나왔어요. 왼쪽. 자 그대로 갑니다. 네 과연 옵사이드 반칙이에요. 네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재훈 선수가 앞서 있었거든요. 네, 마무리 마지막 공격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네. 야, 이게 그대로 끊어지네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 1로 시흥시민축구단이 개막전 홈 개막 승리를 가져갑니다.